너무너무 벤떼, 아씨, 벤떼 그냥 떼버릴게요. 아씨, 안 되겠다. 뭐 왔네요. 외국이냐, 이거냐, 극냐냐. 벌네 국가와의 확대된 무역은 우리 가문의 경제적 부를 차례대로 늘려줄 것이다. 상인은 공식 허가를 받게 된다. 멀리 떨어진 땅에서 무역 기회를 찾아보기엔 전엔 우린 일본 내에서 이건 아마 그거죠. 네, 바꿀게요. 멀리 떨어진 땅에서 무역 기회를 찾아보기 전에 우린 조선 내에서 그 무역을 개량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외국 쪽이 좋겠죠? 해외를 일단 다녀봅시다. 해외가 우선이지, 해외. 해외가 뭐가 있을 줄 알고. 얘는 그냥 그냥 다 같이 오라 합시다. 네, 얘랑 같이. 만들고요. 그냥 보이다가 뭐 하고 싶으면 눌러도 돼요. 자, 이렇게 하고 그냥 막 눌러. 그냥 하고 싶은데 막 해도 되지. 그냥 이게 뭐야? 이런 게 있네? 하고 그냥 딱 누르면 돼. 정말 딱 군사적 뭐 이런 거 있네?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거. 이런 게 있었네? 딱 지나가다 그냥 단순하게. 이런 게 있었네? 클릭. 돌아가. 대장군 너 들어가고 우선권. 좋았어. 너도 돌아가. 대군. 2부대로 해볼까? 말 때문에 비싼데. 신개념. 막, 징기스칸처럼. 막, 말 타고 다니면서 활 쏘면 되잖아. 간지가 나겠나? 가자. 말 타고 다니는 이제 딱 만들어서 쏴봐. 얼마나 멋있어. 그 풍기는 간지가 있단 말이야. 그 특유의 그 서기 남 아유 이런 그걸 막 하게 하는 그런 간지가 있단 말이야. 그걸 말 타고 다니면서 활 쏴봐. 그 수만 명들이 200명들이 그걸 말을 타고 막와씨 다니면서 막 활을 쏴봐. 막 미치지 막 사람들이 막. 막 씨, 하늘에서 막 화살비가 내려와, 씨. 사랑비가 아니오, 이거 화살비요. 와, 이러면서, 하면 씨, 막, 심장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 고슴도치 되는 거야, 그 사람은. 그대로. 그냥, 컷! 나 지금 그걸 원하는 거야. 기동이 좋지. 창병이 무섭다고? 나안 무서워. 왜냐? 오잖아? 튀면 돼. 튀면서 왔다가 싶으면, 적팀이 이제 언덕이 올라오잖아. 그때 활 쏘면 더 효과적이야. 활 쏘다가 올라와서 언덕 다 올라서 또또또또 빼. 그러면 걔 미치는 거야. 걔는 진짜 그냥 빡 돌아가지고 그냥 던지는 거야. 그냥 그때 게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토탈원 원래 얍삽이처럼 하면 됩니다. 또 요즘에 그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 무슨 게임이었냐? 그
그 뭐냐 그 뭐냐 그그 그 어머니 아버지 그 뭐냐요? 아, 프리즌 아키텍트. 그렇지, 프리즌 아키텍트가 요즘 인기가 많더라고요. 영상 올렸는데 그거 그냥 재미삼아 올린 건데, 근데 웃긴 건 1000명도 안 됐거든요. 1000명도 안 됐는데 그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1000명 안된 것도 안 돼도 잘했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하고 나중에 구독자 한 100명 되면 이벤트 하나 하겠습니다. 근데 될 수가 없어요, 아직. 아직까지는 전 아직 초보자기도 하고. 초심이죠, 아직. 초심인데, 아직. 편집도 아직 안 하는 단계인데. 편집도 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할줄 몰라요, 이씨. 만들어. 좋았어. 그냥 가다가, 보이면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네랑 뭔 차이야? 동교포인트 더 많네. 창병이네, 얘는. 창을 들고 있고, 얘는 칼을 들고 있는 애들이네. 더 비싸네, 근데 얘가? 왜? 아, 사기 충격이 저항을 입구나. 얘네들은 기습을 당하면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얘네 기습 당하면 바로 풀린다 이거지. 애들이 놀래가지고. 근데 대기형 보너스도 있어서 얘네는. 야, 한성 가보자. 한성. 한성에는 기마가 있을 거 아니야. 적어도. 없네요. 네, 말에 관심이 없나 봅니다. 근조공 좋네. 그래도 그 로망을 찾기 위해서는. 얘도 있네, 얘네. 얘네는 좀 훈련이 된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가 나쁘지 않게 좋아요. 네, 이미 저 정도 먹고 있었으면 저기 지금 숙련도 더 올라가잖아. 그러면 저게 이제 금접방어가 지금 3 되려고 하고 있네. 정확도 좋고 활도 잘 쏘고 잔전 기술 좋고 사거리도 나쁘지 않고, 거기다가 대기업 보너스는 없지만 돌격 보너스까지 있고 공격도 좋고 4 정도 됩니다. 하지만 더 비싼 얘를 한번 봅시다. 믿어봅시다, 얘한테. 난 지금 얘한테 투자한 게 아니야. 믿어보는 거지. 그게 투자한 거지, 바보야. 그게 투자한 거지. 어쩌다 멋진 말 하다가 개똥망했네. 에라이씨. 돈 많은 쪽으로 합시다. 돈 최대한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해야 돼. 잠깐만, 스톱. 지나가슈. 뭔가를 본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녹차 만들어요, 할짓 없으면. 여기도 그냥 도 이런 거 만들자. 도로 깔고 하면 지들끼리라서 만들어요. 자, 이쪽 부근도 끝났고. 곧 전쟁합니다, 여러분. 오토만 주죠, 오토만. Let us hope that today ends well. Let us speak 그거 받고 of matters of 500 줄게. I have a proposal to make. 어때? 아, 500원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게 내가 지금 올려준다 이건가? 아, 이게 진짜 요구가. 아, 내 요구하는 거지. 제안이 아니라 요구. 요구 좀 해봅시다. 1000원. 또 하죠, 1000. 아, 1000 빼. 그러면 400? 499. 아이씨. 450.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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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420?
아, 안 돼, 안 돼, 안 돼. 430. 오, 430. 그러면 435. 오, 다 돼, 돼, 돼. 430 됐으니까. 403, 425. 안 돼? 그러면 429. 아, 430 됐으니까. 그래. 똑같이. 그럼, 그래. 그럼 470. 427. 좋아서 되죠. 그러면 426. 오, 돼. 그러면 425 어때? 다시 한번 더. 받았습니까? 아, 안 돼요. 그럼 426으로 합의해 봅시다. 네, 좋습니다. 정말 깐깐하다고? 네, 히히히. 뭐라는지 좀 워더 타이거라는데 이게 웬일이신가라는 뜻인가? 영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가문이 나타났어. 오, 해준이가 그렇겠지, 나한텐. 나는 개손이니까. 아까 15,000이었죠? 아까 한 16,000이었으니까 지금 보면 달라졌을 거야, 아마. 와, 17,000. 또 개손해 봤어, 씨. 잠깐만, 또. 얘네 또 전쟁 중이네. 아, 씨. 전쟁 중이네. 얘네 지금 얘네 먹으려잖아. 먹으려 하네. 빨간색 보면 지금 이쪽이랑 이쪽 다 전쟁 중이네. 그쵸? 봐봐. 난 정답만 말한다니까. 얘네랑 전쟁 중이네. 아이쿠. 빠르게. 참, 왜? 아, 오키, 도키, 새끼, 네끼, 다섯끼, 여섯끼, 일곱끼. 그니까, 내가 이 조약을 맺어서 안 된다고, 어린이야. 그게 아니지, 어딨어. 일단. 아, 국경 개방 때문에 전쟁하면 내가 외교적 그 위치가 나아진대요. 5톤 정도. 풀린 다음에, 전쟁하면 문제없다 이거지. 오케이. 여튼, 저장해보면 알수 있어. 저장해보면 알수 있어, 일단. 몇 턴이야? 34턴. 오, 그럼 한턴 차이네. 오, 개이득. 무슨 일 있었나, 여러분? 네, 시간을 달려서. 아, 이거 어쩔 수 없잖아. 전쟁은 해야겠고, 저 가까울 줄 몰랐지. 난 겁나 멀줄 알았지. 이렇게 가까웠으면 내가 전쟁 했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씁쓸하네. 얼쑤! 오, 정말 딱 일본식이다. 약간 좀 중국 느낌 난다. 이상하게. 오, 자인계 지금 내턴 넘길 때딱된 거네. 그러면 상관없어. 상관없는 거네. 와, 우리 닌자 정말 끈기로 다 왔어요. 좀 불쌍합니다. 이거 한번 보면 되는 거니까. 됐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 기다릴 수 있잖아요. 네. 일단 죄송하고요. 네, 이거 딱한번 쓰고 다음부터 안 쓸게요. 네. 그냥 그때는 그냥 계속 할게요. 무역까지 싹다 다시 새로 한다는 거니까 한 20분 정도만 넘겨도 되려나? 네, 한 20분 정도 넘기면 밖에 있을 거야 아마. 다 그때 그대로.
어우 전쟁 난리 났죠 지금 저쪽. 브루 둥둥둥둥둥. 삼국지 빨리 하고 싶다. 3월 7일 난다 했는데. 자 무역 먼저 하겠습니다. 이런 거 건너 빨리빨리 그냥 전쟁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20분 정도면 될 거예요. 20분 정도쯤에 영상을 건너뛰어 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20분 전쟁 원하시는 분들은 20분 정도에서 한 건너뛰세요. 20분 정도만 20분의 정도로 건너뛰면 될 거예요 아마. 아... 한 20분 정도 건너뛰겠지? 아 내가 그냥 기다리면 돼. 20분 정도까지 20분 정도면 되면 될걸? 어 일단 내가 경제적인 것만 살짝 좀 오래오래 타면 되니까 20분 정도면 내 전쟁하고 있겠다. 어 됐다 그러면 20분 정도만 건너뛰면 되니까 내가 딱 20분 맞춰서 딱 전쟁 시작하면 되겠다. 합! 들어갔. 이렇게 한 거 맞나? 무역선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무역이 들어오는 거겠지? 뭐 배가 오기도 오기는 있긴 한데 뭔지 모르겠으니 일단 넘어가. 차이나 제주도 아까 그대로 아까 그대로 그냥 그대로 만들게요. 네. 20분에 맞춰서 딱 전쟁해 봅시다. 도로가 나중에 임진왜란 같은 거 일어나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이런 거 빨리빨리 만들어 줍시다. 수원 쪽. 봅시다. 성을 더 좀 더 키울까? 잠만 스톱. 아 역시나. 아 약간 이게 그냥 사기 충격의 저항이 있어서 얘네는 이렇게 하자. 그럼 이렇게 하자. 쟤네가 더 좋긴 좋아. 솔직히 말하면 창병도 상대할 수 있고. 아 너 왜 와? 너 왜 와? 아 실수했다. 헷갈렸어. 쏘리. 다음 턴에 딱 전쟁할 수 있겠다. 뭔 일이야? 아. 얘네 싸움 진짜 못해요. 사기 1이야. 똑같아. 사기 3이네 얘네는. 좀 배운 애들 그런가? 일반 병사들도 2인데 얘네는 진짜 싸움 못한다 이거지. 사기가 없다 이거지 거의. 자 그러면 저쪽이 지금 우리가 이쪽을 치고 있으니까 우리 이쪽 치면 되는 거죠. 간 루트가 어 머네요. 이쪽은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맞네. 딱 20분에 맞춰 딱 전쟁 시작하면 돼. 됐네. 딱 20분에 맞춰 딱 전쟁했어. 저 정도면 20분에 맞춰 딱 전쟁할 거예요. 네. 영상 길이 딱 20분. 딱 그 20분에 전쟁을 딱 시작해서 시청자들이 딱 그때 시청자들은 15분쯤에 20분을 눌러 했으니까 20분에 눌렀을 거고 나는 그 20분에 딱 맞춰 전쟁하면 완벽하다 이거지. 고요함이 묻어난다 영상에서. 자 갑시다. 아니 너무 많잖아. 여러분 재미가 없다고. 20분 지났다 10분에. 20분 지났다. 아 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밀크스타입니다.
뭔일 있었나요? 네, 20분이 오래됐죠. 20분 안 돼. 아, 전쟁 중이죠, 지금. 네, 전쟁 중이에요. 아니, 진짜 이렇게 길 줄 몰랐어. 나라 왜 이렇게 많아. 나라 좀 없애라, 명나라야. 진짜. 아, 왜 뼈단 피치, 저, 왜 이렇게, 저, 진짜 왜 이렇게 밀리냐, 얘가. 바로 시작할게요. 어차피 할거 없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 저지 바로 합시다. 니들이 원하는 전쟁 해줄게. 가자. 오, 신기한 애들이 창 들고 있어. 이야, 대박이야. 너 깜짝 안 한다. This is Star Farm. Apoy a sorbeta va Israel a Israel yo la vera pesa mera para pero pesa mera todo dire mera va todos. Dobrara que se mera sana madrotis. Pique se beta tu beta se mera grata de zona de zona de sabe que drama neiras. 한국어 랩하는 게 좀 어렵게 어려워. 솔직히 말하면 뭐 랩갓 이런 건 좀 어렵지만, 근데 어느 정도 좀 리듬은 탈 수 있어. 무조건 리듬 탈 수 있긴 한데, 뭔가 한국 노래를 부를 때는 힘들게 힘들어. 왠가 이상하게 팝송 부를 땐 쉽거든. 뭐 올리는 건 뭐 원래 내가 좀 다가왔으니까 좀 막 고음 올리는 것까진 돼. 뭐 되긴 되는데, 네, 좀 뭐랄까 외국 노래는 조금 쉽게 부를 수 있다 할까. 다이 다이! 아니야, 뛰지마 장군들. 니들이 뛰어야지. 왜 안 뛰어. 야, 잠깐 멈춰. 그냥 먼저 갔다가 활 맞지 말고 빨리 뛰어라. 슬슬 출발. 박자 맞춰. 걸어. 너넨 뛰어라. 이게 현실이야. 공부 못하면 뛰어야지. 슬프디 슬픈 현실이야. 쟤네 뭐 얌생이야, 쟤네. 도와줄 생각 없다 이거지. 걸어 이거지. 얘네 솔직히 얘네보다 더 빨리 먹어야긴 먹어야 돼요. 쟤네가 진짜 깃발을 뺐잖아? 그럼 우리가 쳐. 우리가 우리 걸 안 쳐줄걸요 아마. 우리 걸 안 쳐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깃발 가장 중요한 이 천수각. 여긴 성벽 깃발. 정말 위험한 거죠 이게. 이거를 쟤네가 막타를 쳐서 먹었다? 그럼 쟤네께 돼요. 마지막 깃발을 누가 더 드냐 이거지. 군사를 더 죽이는 건 효과가 없어요 더 이상. 저 깃발이 중요해. 이 깃발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가 이 깃발을 먼저 다냐. 쟤네 입장에서는 그냥 천천히 달려도 돼요. 왜냐면 깃발만 어떻게 뺏으면 우리께 되니까. 지들께 되니까. 그럼 최대한 그걸 방어해내야죠. 빨리. 그걸 들었으면 빨리 뛰어 이 새끼들아. 마지막. 에휴 새끼. 어느 부대야 이 새끼들. 하여간 빠져가지고. 화를 벌써 만든다고? 왜 나와 쟤네 갑자기. 아 쟤네야. 난 또 어떻게 화를 쏘지 했네. 오, 화를 어떻게 쏘지 했는데. 깜짝 놀랐네. 자, 갈병 뒤로 백. 깔끔하게 서.
더 뭉글 뭉글. 에이 장군 맞네. 장군 뒤로 빼. 쟤네 바본가 봐. 스톱. 얘들아 좀만 더 앞으로 가봐. 좁다. 딱 배치하면 되죠. 아이 아이 아이. 그렇지. 활 닿냐? 아들아 활 닿냐고. 닿잖아 이것들아. 아, 또 안 단다고. 닫아요 이제. 안 닿을 리가 없어 이건. 이건 닿을 수밖에 없어. 안 닿는다는 거는 거짓말이야. 구라, 식구라, 개구라 이건. 덮어줘. 애들아 활 닿잖아. 활을 쏴 애들아. 살짝 위험한데 이거. 활쏘러온 거네. 활쏘러온 거네. 너 뭔가 했네. 아이 아이 아이. 그렇지. 이 세부대. 버프 올려줘. 디버프. 잘 싸운다. 스파를 빠르게 사수해야 한다. 얘 활 쏘고 있는 거야? 활을 안 쏴 이 새끼들. 답답하네. 활을 왜 안 쏴? 닿는데 사거리가. 활 쏴 활. 활이란 걸 안 배웠니? 그렇지. 쏘라고 이 새끼들아. 그 새끼들. 내 진짜 지종이 죽겠다. 안 되겠다 이 새끼들 지금 정신을 못 차린다. 태변이 태변이 애들. 또 뭔가 했네. 빨리 쏴 빨리. 그냥 내가 늦겠다 이거. 불하니까 도욕해 그냥. 그냥 불태워. 안되겠다 불태워 그냥. 근접이 살짝 위험하긴 한데. 일단 스톱. 조금씩 경계만 해. 경계식 경계식 보고. 살짝 좀 애매하거든요. 예. 지금 장군도 활을 안 쏘네. 나도 쏘는 줄 알았네. 아니 얘들아 활만 똑바로 쐈더니 우리 지금 이겨요 이 새끼들아. 어디가 넌 또. 아 답답하네. 이게 진짜 가끔씩 이런 게 있다니까.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 자유사격. 오 온다 온다 온다. 근데 굳이 쟤네는 맞출 필요 없는데. 마구 쏴 마구. 더 땡겨. 이것이요 협동이요.
쟤는 지금 기마 부대에다가 칼병 약간 있네. 칼병 들어갔네 지금. 후비거든요 지금 쟤네들. 후비고 있거든요. 여기 빨리 가면 빨리 들어가겠다 이거. 바로 들어가. 장군 뒤로. 살짝 위험해 살짝. 나 저 뺏기면 쟤네 칠 방법이 이제 정면 돌파밖에 없어. 가자. 대신 문 열렸어도 내가 불태워야 돼 저건. 아군 생각하면 너네 다 뒤질 줄 알아. 그건 진짜 개빡치나 나. 막아라 막아라 제발. 너네 할 수 있어. 지고 있죠? 난 우린 일단 이득이야. 불태워. 아이 아이 아이. 그렇지. 다 불태웁니다. 이제 바로 불태우는 중입니다. 자, 불 붙었구요. 자, 성을 다 박살냈죠. 이러면 꽝 열렸구요. 성문 열렸어요. 이제 가지 아직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가지마지. 왜냐구요? 아직 옆에 있죠. 이 건물이 타요. 펑 터집니다. 펑. 아, 터졌죠.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 빨리 들어가라. 뭐야 왜이래. 잘하고 와라. 깃발문 사수해다. 그래 깃발문 사수해다. 깃발 빨리. 얘들아 깃발 사수해. 깃발 조선의 저력을 보여줘라. 조선의 위력을 보여줘 이씨 새끼들. 쟤네 그제 금작병 했지. 오케이. 그러면 나를 이제 도와줄 수밖에 없다 이거구만. 좋아. 아이 공병들 활 없네. 뒤로 빼 너네 이제. 좀 더 좀 활 좀 더 썼으면 좋겠다. 난 지금 너네가 더 땡겨. 이리야. 더 밀어붙여. 무시해. 아니다 너네 이거 먹어라. 깃발 내려. 깃발 내려. 그냥 바로 먹어버리자 이거. 여기 장군이 아니지만 그냥 때려 눕혀. 야 이것도 은근슬쩍 아군 사육하네. 먹다가 말았어. 근데 저거 진짜 이제 괜찮아. 그냥 때려 눕혀 이제. 전원 들어갓. 얘는 편하게 일단 있어. 그냥 편하게 있어. 여기 있다. 칼 한 대 맞았지만 나쁘지 않은 승리야. 적들한테 안 뺏겼다는 게 일단 좋고요.
안 베낀 게 어디야 이씨. 안 베낀 게 중요하지. 이거 뺏겼어 봐 씨. 우리 난리 안 나. 이거 망한 거야 우리 그때. 쟤네를 공격할 방법이 없어. 그냥 정면 돌파야. 돌파하잖아? 더 힘들어. 다 죽어 우리가. 포위해가지고 도공강이 더 효과적이지. 걔네 수도부터 먼저 불태워 줄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리면서 우리. 그렇지. 번호야로. 이미 불탄 거 이거 불병 불태워버려? 불태워! 불태워버려 그냥. 철거해. 와 이거 하나 먹었다고 지금 땅이 엄청 넓어 보이네. 위쪽이 날아도 있네. 끄러띠 끄러띠. 아니 아니야 너 어디가 계속. 다 쫓겨났죠 이러면. 얘네 그냥 도와주다 끝난 거야. 좋아 개이득이야. 이 나라까지 먹으면 게임 끝. 그러다가 이제 이거 먹어야죠. 명예 전투가 이제 이랑 그 지역을 지나가는 순간. 얘가 얘네가 저기 한 명 더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차라리 여기 안에 있는 게 좋겠다. 어 지금 잠깐 재워올려요. 쟤네가 지금 여기로 오려면 최대한 저쪽을 돌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살짝 좀 위험하거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얘네가 돌아서 방어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차라리 얘는 그냥 여기 지킵시다. 아, 네, 지키는 게 알 것 같아요. 바로 빨리 최대한 달리고요. 웬일이래? 성 만들어줘. 착하네 이것들. 일단은 이런 거 만들고 광산 계속 지켜봅니다. 어 돈 먼저. 그래 돈 먼저. 와 식량이 벌써 30일이야 58개. 식량 문제는 절대 없겠다. 어 야 이 정도 식량이면 씨 환곡제라 했나? 그것도 안 써도 되겠다. 환곡제가 더 아긴 환곡제를 써야긴 써야겠지. 근데 환곡제가 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 같아. 불타지 아주 그냥. 그냥 환곡제가 그냥 쌀값이 그냥 뚝 떨어지겠지 아주 그냥. 아 좋다. 국민들 씨 쌀밥 먹일 줄 알아야지. 그게 진정한 왕이죠. 국민들을 굶기지 않는. 국민들이 아니죠 백성이라 해야 하나? 백정도 밥 먹을 수 있는 나라. 거지도 배불리 살 수 있는 나라. 저렇게 해놓으면 지금 인기가 치솟을 거야. 니쿠스타 만세. 만세 만세 만만세. 그만 싸워. 하루 쟁일 싸워 이것들은. 뜨끔. 그만 싸워. 저 진짜 인도인가? 이도 인도 문양 같다 진짜. 예예예 오셨습니까? 준비하세요 이언. 한성. 좋았어 이 정도 됐다. 바로 출발. 오 꽤 빨라. 땅이 이제 슬슬. 이거 나중에 후반 가면 개 빠르겠다. 도로에 전 지금 최대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최대한 빨라야 돼. 그래야만 해.
시장 만들고. 스즈메 스즈메 고노야루 들어가 이 자식아. 선봉대 고고 진짜 없어졌거든. 차라리 일로 유인시켜볼까? 차라리 유인시켜서 병사를 더 만들게 한다. 그거는 문제가 있어. 차라리 기습을 하는 게 낫겠구만. 갑작스럽게. 아 얘네 이것에서 그렇구나. 억지로 그거 높아져가지고. 고고 위로 올라가죠. 자자자자자자자자 거의 빨리빨리 합시다. 있으면 빨리빨리 끝내야거든요. 아 더 하고 싶은데 더 하고 싶은데 이게 내가 더 할 수 없는 이유가 좀 누나가 오기 때문에 시끄러워져 방이. 사람이 와요 사람이. 안 오면 계속하지. 네 일단 뭐 길어지면서 뭐 땅 조사 성이 왜 이렇게 크냐. 와 지금 애 고구려 땅을 점점 찾고 있어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지금 내가 보니 이것만 보는 것도 2분인가 1분 정도 소요돼. 이거 진짜 나라 많아. 와 보다가 진짜 사람 질린다 저거. 빨리 해. 빨리 하라고. 먹혔죠. 네, 좋아요. 저렇게 하는 거 좋아요.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네, 가고요. 네, 쭉쭉 들어가는 거, 오케이. 해군 쭉쭉 들어갑니다. 자, 갑니다. 쭉쭉 가는 공. 지금 무슨 이상한 작전을 펼치고 있긴 한데, 내가 보면 북쪽 가가지고 이쪽 먹으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순도가 저기거든요. 순도 형이 밀려져 이러면, 이렇게 그냥 톡! 그냥 내려 찍으면 돼요. 저런 건. 자, 닌자 애들 막 지금 난리 났어요. 수원도 이제 난리 났죠. 다음. 나이가 44세. 와. 아하. 김오찌, 김오찌. 됐다. 나쁜 놈. 충성심이 없기 때문에 얘는 좀 조금 경계해야 할 것 같아. 언제 배신 때릴지 모를래. 전쟁하다가 죽으면 다음 턴에 전쟁하겠네요. 아 그럼 이거 못 보겠는데? 못 하겠는데? 내가 하고는 싶은데 못 하겠네. 아씨. 한번 마지막이라도 더 뭐 할 수가 있으면 하고 갈게요. 이런 거 특히 이런 거 얼마 못 본다. 똑같기도 하고. 그렇지.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식량 아직 58개고요. 근데 이게 58개 된다 해도 내가 지금 땅을 더 넓히고 있기 때문에 식량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종료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도레미 웃었습니다. 뿅.